부친이 정칠품인 무관집안에서 태어나 함안에서 자랍니다. 이순신보다 13살이 많습니다. 고흥, 여도진, 종사품, 수군, 만호에 특채됩니다. 무과 병가에 급제한 후 진해 등에서 바닷길을 익힙니다. 사천 현감을 지내고 광양 현감을 지냅니다. 임진왜란이 일어나자 전라 좌수사 이순신 휘하에서 백기를 지휘하는 수로 향도로 활약하여 옥포해전부터 1594년 2차 당항포해전까지 큰 공을 세웁니다. 이순신과 웅천해진에 출전했을 때 창고에 쌓인 양국을 빼돌렸다며 파직되지만 이순신의 요청으로 광양 현감직을 유지합니다. 그러나 윤두수가 다시 문제를 제기해 파직되지만 이순신의 요청으로 수군 조방장이 됩니다. 이순신은 조정에 올린 장계에서 어영담에 대해 물기를 잘 알고 계책이 뛰어난 사람입니다. 라고 높이 평가합니다. 조경남의 난중잡록에서는 어영담은 얕고 깊은 바닷속 상황과 나무하고 물을 얻을 수 있고 없는 섬, 험한 암초 등을 다 알고 있어 일본군을 수색하고 투발할 때 집안을 돌아다니듯 하여 수군 중에서 전공을 가장 많이 세웠다라고 적고 있습니다. 한산 통제행에서 수군에 퍼진 전염병으로 63세에 전사합니다. 묘의 위치는 알 수가 없습니다. 오른쪽 첫 댓글 참고하세요.